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이 전달 대비 85만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실업률 역시 전달 대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고용은 계속 회복이 되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길 정도는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3,30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재 0.4%대 탄력으로 3,29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1,045선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고요. 현재는 1,04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오딘 흥행에 2거래 연속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섰고요. 영상 콘텐츠 섹터의 흐름도 함께 좋은 모습입니다.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이슈가 있었던 진매트리스나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제약바이오나 메타버스 등 중소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양지수, 오늘 월요일 장 초반부터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고요.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두 분, 저희 둘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역시 시장 분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지난주에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왜 좋았냐면은 뭔가 되게 지표가 좋게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애매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도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 이제 이런 시장에 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달에 뭐 월초에 나왔던 고용지표에 대비해서 그 이틀 뒤에 나온 그러니까 ADP 고용보고서가 되게 좋게 나왔는데 실업률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시장 반응이 엇갈렸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사실 실업률이 너무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고용이 너무 잘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뭐 긴축이나 이제 이런 뉴스들이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또 너무 안 좋게 나와도 경제 정상화 이슈가 꺾여버릴 만한 이슈였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게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실업률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걸 좋게 보기도 애매하고 안 좋게 보기도 애매한 이런 네. 상황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국채금리 내려가고 아, 긴축할 때는 아니네. 근데 일자리 늘어난 거 보니까 경제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시장의 흐름이 딱 나타나면서 지난주 미국 증시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미국이 이제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다 받기에는 뭔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좋았던 것들은 대형 기술주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술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올라줬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게 주도주가 없었다는 것들. 이제 이게 제일 좀 컸었는데 미국에서 이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시세를 좀 주면은 그래도 이제 좀 시세 좀 나오고 주도하는 방향도 좀 잡히고 하면은 시장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일단은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환율. 환율도 113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는 113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더 내려서 1128원, 1129원 정도로 내려오면서 이제 오늘 뭐 현물 코스피가 외국인이 매도로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선물에서 되게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5천억대 매수를 해주면서 오히려 현물 시장의 기관의 매수를 좀 끌어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에서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뭐 코스닥이건 코스피건의 반도체 쪽이 좀 그나마 좀 시세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나오고. 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되게 뉴스가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이나 이제 LG전자 주주분들은 아예 실적 좋다는데 내 주가 왜 이렇게 안 움직여? 할 정도로 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미리 움직이면서 실적 좋은 뉴스 나오면 빠지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두세 달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죠. 이런 흐름에선 그나마 이렇게 좀 실적 발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3분기에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뉴스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주가에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3분기 실적도 가이던스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실적 발표해주고 3분기 전망도 되게 좋을 것처럼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 한번 또 움직여줄 수 있고, 특히 이제 LG전자는 이번에 뭐 실적 잘 나온 거는 알겠고 7월부터 출범한 이제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도 이제 앞으로 매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면은 LG전자는 뭐 전자 가전뿐만 아니라 뭐 전장이라든지 이런 뭐 자동차 2차 자동차 쪽으로도 좀 이슈를 좀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반응을 좀 해주고 있지만은 사실 이번 주부터 좀 주도주가 좀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게 앞으로 한 2, 3개월간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야지만 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테마주들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비중은 되게 작게 나머지들은 이제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다리는 방법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지금 정치 테마주는 뭐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뭐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고 네. 비중은 조금만 하시고 대부분의 비중을 이제 좀 주도주 쪽으로 옮겨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호재와 악재가 적절하게 좀 섞이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완화되고 경제 회복 기대감에 힘을 실는 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지표가 나오면서 좀 시장에 호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진정이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또 이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 잘 주목을 해보시고 고요. 최근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변동성 강하게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좀 비중을 적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그리고 좀 주도주 위주의 좀 비중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부토건인데요. 이 종목도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급등세로 출발을 한 이후에 지금은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급등을 좀 했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목표가가 이제 3,500원이었는데 살짝 좀 부족하긴 합니다. 목표가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6월 30일이면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16% 정도 이제 올라왔으면은 사실 되게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오늘 아침에 좀 올랐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 이제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고세픽을 선정을 해드릴 때 아 이거 정치 테마주니까 다음 주에 좋은 뉴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에서 바닥에서 많이 깔렸고 거래량 좀 증가하고 이제 이런 좀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테마주들이 미리미리 좀 차트에서 좀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데에서는 정치 테마주 항상 뭐 뉴스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뭐 이제 관련된 정치인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 있어가지고 오늘 좀 올랐었거든요. 다음 주에 출마 선언하지 이런 기대감이 아니고 뭔가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면들이 있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에 뭔가 좀 좋은 뉴스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측면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오늘 아침 뉴스 보고 접근했으면은 손실을 받겠죠. 3,400원 이상에서 들어갔으면은 지금 벌써 한 6, 7%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인데 차라리 이전부터 저번 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요. 오늘 이 정도 가격, 오늘 저가가 한 3,200원인데요. 3,200원 안 깨면은 일단은 그대로 목표가까지는 좀 홀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지금 이 관련된 정치인의 지지율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은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된 뉴스를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수급 들어온 것들 좀 이탈이나 유입되는 것들 확인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200원 정도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3,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3,200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스픽 종목 점검까지 모두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고수의 픽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는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도 7월 5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은 김상근 전문가와 둘이 함께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3번 종목입니다. 두로 시작하는 두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힌트 네 가지 다 주시나요? 네, 다 드려야죠. 아, 네 개를 그러면은 쭉 갈까요? 아니면 끊어서 갈까요? 한 번에 갑시다. 아, 한 번에 하죠. 첫 번째 들어볼게요. 혼자 하니까 오랜만에 혼자 하니까 바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할 때 몰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오늘 종목은요. 네. 두로 시작하는 네 글자 코스피에 지금 4만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으면 4만 원 후반대여가지고요. 이제 5만 원 좀 언저리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한 조금 빠져서 0.9% 빠진 정도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종목은 또 사실은 뭐 기술주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오히려 경기 민감주제 이런 쪽이 좀 가까운데 관련된 업종은 이제 주택 건설이나 이제 농업용에 들어가는 이제 건설 기계들을 좀 많이 주로 매출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주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사실 주택이랑 농업용 기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요. 전체 매출의 80%
70%가 북미이고요. 나머지 10%도 사실 뭐 유럽 쪽이고 아시아 전체가 한 8% 9%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좀 힘들고 오히려 북미 쪽에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쪽에 관련된 또 경기 민감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됐을 때 그때 가장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5만 9천 원까지도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뭐 4만 4천 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이제 한 5만 원 좀 언저리 좀 있는 건데 사실 경기 민감주가 되게 애매합니다. 경기 민감주가 전체적으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 종목의 특징에 이제 북미와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련돼 요즘에 다우지수 굉장히 강하고 S&P 500 지수도 되게 신고가를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요. 네. 주가 흐름은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은 사실 경기 민감주고 이름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 이름보다 사실 북미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지만은 신고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벌써 네 번 내. 아 힘들어. 홀로 다 지나갔어요. 네. 아 근데 오답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영 전문가님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오답이 네. 뭐 두부김치, 두루치기, 두부찌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우리 이영 전문가님 오셨으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마음에 드는 오답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걸 금요일에 해서 되나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술 먹는 메뉴들이 되게 많은데. 아 그러니까 메뉴판이 쳐놨네. 네, 지금 아마 사무실에서 좋아하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시죠? 네. 아 그리고 오늘 저희 둘이 이렇게 딱 나. 보니까 오늘 알콩달콩 케미로 가는 거냐 티격태격 케미로 가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걸로 가시겠어요? 알콩달콩이 어울리진 않죠. 아, 좀 무서웠어요. 아,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김상현 전문가님 문자 읽을 때 굉장히 단답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보내실 때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오늘 김상현 전문가님 특집이니까 그동안 김상현 전문가님한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왠지 이영 전문가님의 눈치가 보여가 보내지 못했다 하셨던 분들 오늘 기회를 통해서 질문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제가 원하는 거는 단답으로 끝날 수 없는 질문들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많이 많이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두로 시작하는 코스피 4만 원대 종목이라고 하고요. 북미에서 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인프라 투자 수혜주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저희가 상담 중간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270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캠시스 매수가 2,946원에 비중 20%입니다. 매수한 지 오래됐어요.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재가가 지금 2,305원입니다. 2월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나서 몇 개월간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진단 어떻게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사실 작년에도 되게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작년도 아니고요. 사실 되게 꾸준하게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뭔가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었는데 이제 중간에 안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좀 재무적으로 좀 아등바등할 때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받아놨던 여러 가지 채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는 채권이라든지 뭔가 이제 유증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제약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면 제약을 받아요. 뭐 BW라든지 CB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좀 주가를 좀 눌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5월 17일 날 이제 그때도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이제 채권을 좀 전환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항상 주가를 눌러왔어가지고요. 뭔가 지금 캠시스는 사실 예전에는 뭐 카메라 모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세부시라든지 해가지고 초소형 전기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초소형 전기차가 뭐 사실 정부 상대로는 뭐 매출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되게 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모듈 회사가 전기차 회사까지 나간 것은 매출에 아주 큰 변화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추매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추매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고 주가가 2,600원 정도, 2,500원 정도 회복하기 전까지는
뭔가 계속 하방적으로 압력을 좀 받는다. 뭔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앞서 있었던 것들 뭐 전환대라든지 뭐 신주가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또 다시 희석을 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좀 반복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으니까요. 일단 2600원 넘기 전까지는 오히려 추매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2600원을 회복을 하게 되면은 그때 비중 추가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당장으로는 매수가 이상으로 목표가를 잡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2200원 이탈하지만 아니면 한 2700원, 600원 정도까지 한번 버텨보시고요. 혹시나 2200원에 이탈하게 되면요. 한 번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때 더 늘리면은 오히려 그때 가격적 메리트를 매수할 수 있게끔 잠깐 비중 줄이셨다가 2000원 미만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좀 기다려보시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좀 알고 계시면은 좀 버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앞서 재무가 어려웠을 때 문제 됐던 게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주셨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2600원 돌파하게 되면 그때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6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인테크 매수가 5,340원, 비중 5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도 모멘텀이 있고 또 OLED 쪽도 모멘텀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4,500원 선 부근에서 거의 좀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재무제표를 봤는데 네. 딱히 뭔가 특출나게 뭐 좋다든가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거래 자체가 좀 많이 줄었어요. 사실 이 종목이 2020년 때 9월, 10월 때 거래가 좀 많이 나왔다가 이제 2021년 1월까지도 거래가 많았지만은 이제 2021년 2월부터는 사실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뭔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이제 앞서서 급등했던 자리에서 한 번씩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려주고 또 다시 또 이제 거래 없이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트가 생기면 또 다시 반등 정도만 나오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되는데 일단 나인테크 지금 뭐 OLED든 그다음 2차 전지든 지금 당장 시세를 크게 주고 있는 주도 대장들이 없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LG 화학이라든지 뭔가 지금 신고가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디스플레이를 사야 된다, 2차전지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막 물려드는 경향도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뭐 5,340원 정도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가능한 구간인데요. 즉 그때 매수했을 당시에는 6,0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지만은 지금은 6,000원까지 보기 조금 어렵고 매수가가 조금 안 되더라도요. 5,000원 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일 큰 문제는 종목을 잘못 고르고 소외되고 그게 아니고요. 비중이 50%인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은. 그래서 5,000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비중 축소해 가면서 종목 한번 보시고요. 다만 이제 5,000원 이후에 잘 안착된다라고 하시면은 나머지 비중들은 한 5,7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되 일단 2차 전지랑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 시세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소외되어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OLED 관련해서 이슈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서는 계속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5,7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0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십자셀 매수가 46,800원, 비중 10% 정도인데요. 제약바이오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녹십자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긴 한데 주가는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42,45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올해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가 좋긴 좋아요. 오늘도 보면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여러 네. 가지 좀 급등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의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황이 중요합니다. 업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실질적으로 뭔가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좋아지고 이런 업황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있을 때냐 아니면 죽어있을 때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제약바이오에 대한 심리가 살아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2017년, 2018년 때 뭐 항암 치료제, 아니면 치매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으면은 주가 막 급등해가지고 뭔가 제약바이오 이름 붙으면 다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아니면은 뭐 관련된 거 뭐 효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주가들이 다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선별적이에요. 근데 녹십자 셀은 또 녹십자 그룹사이기도 하고 또 치료제랑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시세는 한 번씩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녹십자 셀에 대한 진단이 아니고 제약 바이오가 좋다고 해서 아무 제약 바이오나 사시면 안 된다는 걸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오늘도 뭐 신풍제약도 뭐 피라믹스 해가지고 뭐 코로나 치료 뭐 효과가 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급등을 하거든요. 녹십자도 사실은 예전에 치료제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측면에서 녹십자 셀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볼 만합니다. 근데 그 기다려볼 수 있는 가격이 한 4만 5천 원 내지 한 4만 8천 원 정도거든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매수가랑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4만 5천 원 정도면은 손실이고 4만 8천 원 정도면은 수익이거든요. 근데 4만 5천 원까지만 갖다 다시 내려올 가능성 지금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4만 5천 원 정도 회복이 되면요. 살짝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4만 5천 원, 4만 뭐 한 4만 4천 원, 4만 5천 원 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 중 좀 비중 덜었다가 나머지 잔량은 뭐 매수가 회복됐다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까지 좀 넉넉하게 보시면서 나머지로 좀 손실을 메꾼다는 측면 접근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좀 홀딩 해보시다가요. 대신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세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있으면 정말 몇 년 있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매매는 좀 짧게 끝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슬은 4만 5천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까지 보유해보자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4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 매수가 9만 800원, 비중 40%입니다. 자꾸 떨어지기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는 굉장히 천천히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 자꾸 떨어지기만 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약보합권 정도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게 9만 800원이면은 오늘 꼭지점이거나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에 사셨거나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자동차주가 아직까지는 시세가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요. 그 지금 9만 800원이 떨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뭐 한 3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지금 올라온 흐름에서 뭐 하루 이틀 좀 이렇게 움직인 되게 미미하잖아요. 추세 자체가 이렇게 되게 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시청자님 매수하고 나서 떨어진 게 이 정도예요. 지금 마우스 움직인 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제가 지금 그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되게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대형주고 또 이름을 잘 아는 회사를 사는 이유는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기아 자동차를 타니까 기아를 사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대차를 타지만은 또 현대차 타니까 현대차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그 사람들이 쉽게 좀 생각하는 게 마음을 좀 편하려고. 왜냐면 내가 잘 아는 회사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가장 정보 접근도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1, 2% 움직이는 게 힘들어 하시는 수준이면은 사실은 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폭락을 하고 나서 그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딱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 가격은 뭐 크게 뭐 불안해하거나 뭐 떨어지기만 한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가격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매수가가 좀 높으니까요. 비중은 매수가 이상해서 비중 좀 줄이셨다가 나중에 좀 싸질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많이 불안하시면 비중을 아무래도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좀 하락을 더 했을 때 그때 더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고스앱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2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준비한 그림 힌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귀엽죠? 네, 아니 제가 원래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께서 자기는 이 종목만 보면은 고양이 밥 주는 회사 같다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 고양이 생각이 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고양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고양이 밥 주는 거랑 사실 되게 이름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로고에 실제로 이제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있어요, 고양이가? 실제로 이 뒤에 두 글자가 고양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고양이 한 종류여가지고 무슨 이 맨 뒤에 두 글자가요? 네, 맨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네. 고양이 목에 한 그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붉은 시라소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시라소니를 실제로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라소니는 그거밖에 야인시대밖에 기억이 안 나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북미 쪽에서 뭔가 좀 흔할 수도 있나 봅니다. 그 관련된 이제 그림이 좀 박혀져 있고요. 사실 그렇구나. 이제 뭐 오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일부러 오답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지만은 네. 일단은 종목 이름 자체가 이제 고양이가 들어가고 두로 시작하고 대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거의 다 알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사실 이제 고양이가 가장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힌트 열심히 주시네요. 힘듭니다 지금. 지금 오타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글자가 그 어이 아이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어이 아이요. 네, 근데 이 고양이가 네. 딱 그거잖아요. 네. 고양이가 또 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 네, 일단 어이는 우리가 이제 시장할 때 무슨 마켓할 때 어이를 맞아, 많이 쓰고요. 네네. 고양이 할 때는 또 아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오늘은 고양이다라고 하면 네. 답을 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고양이 밥 주는 회사 같다라는 여기까지 힌트를 됐어요? 더 드릴 거 없어요.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영자 목사님, 그립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두 명이서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자, 사진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오타 조심하게 또 잘 써주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김상현 전문가님께 궁금했던 것들 오늘 질문 많이 많이 써주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볼게요. 65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G 동부제철 매수가 2만 650원에 비중 20%입니다. 블록딜 이후에 계속 하락하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지난주에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빠지고 있고 17,20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난달에 좀 횡보할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그 KG 동부제철이 빠진 이유가 블록딜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제가 블록딜로 이제 빠졌을 때 이제 이유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지금 좀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 더 싸졌을 때 다시 지분을 들여오기 위해서 이제 블록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언제 하냐면은 모회사 자회사 관계일 때는 이 자회사 지분을 잠깐 줄였다가 나중에 좀 빠지면은 다시 자회사 지분을 확대하는 이제 이런 방법이 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통으로 뭔가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싶은 인수 대상자가 나타나서 인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시장에 한 번에 내놓을 수 없을 때 시장 외에서 이제 장외에서 이제 거래를 좀 하게 되는 거래들이 있고 아니면 단순히 차익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봤을 때요. KG 동부제철은 산업은행에서 KG 동부제철의 지분을 이제 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산업은행이 KG 동부제철의 지분을 줄였다가 나중에 주가가 싸지면 산업은행이 다시 매수하려고 가져갔을까요? 산업은행은 그 산업은행이라는 회사 특징상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산업은행의 또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KG 동부제철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무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지분이 가 있다가 이제는 인수 대상자가 나타나서 이제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이 인수 대상자는 사실은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KG 동부제철 어떻게까지 주가가 왜 올랐냐면은 뭔가 이제 다른데 뭐 실적이 뭐 잘 나온다라는 뭐 실적이 회복된다라는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인수 대상이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수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이벤트 소매라도 가까이 봐야 돼요. 제가 뭐 블록딜 같은 경우는 블록딜 가격이 뭐 고가가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산업은행의 특징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블록딜이 고가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우가 좀 될 수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지 동물대처는 지금부터는 좀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축감에 있어도 될까요? 잖아요. 일단 저건 아니옵니다. 오히려 비중을 줄여나가셔야 되는 단계고요. 추가면서 나중에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국면? 그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15,0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15,000원, 16,000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도 반등도 지금 당장은 확신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 두시고 나서 나중에 출면해야 되지 지금 비중을 그대로 두고 나중에 출면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비중만 커지고 여기에 묶여버리고 나중에 케이지 동부제처럼 이슈가 끝나면은 거래량 자체도 되게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한 5%라도 좀 줄여놓으셨다가 나중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사시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한 15,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때는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7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 주의 매수가 68,900원에 비중 20%입니다. 지난달 너무 고가에 매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인데 최근에 아모레 주랑 아모레 퍼스픽 가지고 있으신 분들 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8,9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하신 다음에는 수익이셨던 것 같은데 매도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화장품이 지금은 오히려 뭐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퍼시픽 같이 이제 큰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미리 움직이고 지금은 되게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급 자체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거의 꾸준하게 던집니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이제 반전이 나온다 이게 쉽게 예상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은 좀 낙폭이 좀 과대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3,000원 위에서 지금 오늘 그다음에 금요일 목요일 이게 3일 정도 지금 됐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여기서 바닥에 잡히려면은 제가 봤을 때 2, 3일 안에는 좀 의미 있는 양봉 정도는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정도 해가지고요. 그나마 65,000원 정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당장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65,000원 정도는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보게 되면은 그래도 68,000원, 69,000원까지는 해보게 될 구간에 좀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되 다만 거꾸로 생각해서 내일 모레까지 65,000원을 못 가고 오히려 63,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비중이 지금은 다행히 뭐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관리가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 10% 손실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줄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이 여기서 안 잡히면은 한 5% 10%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 좀 집중하셔가지고 한 63,000원 밑으로 갈지 아니면 65,000원 위로 좀 지켜줄지 이 두 가지 가격 좀 살펴보시면서 방향성 잡고요. 매수가 회복되면은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시고 종목을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3,000원까지 하락하는지 아니면 65,000원까지 회복이 되는지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3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매수가 96,000원 비중 10%입니다.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인데 오늘 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까지 상승하면서 99,4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 수익 중이신데 보유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좀 할까요? 네, 저 오늘 일단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은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흐름이 10만 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지금 이 정도 흐름이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사실 신풍제약의 주요한 뉴스가 나왔죠. 신풍제약은 사실 피라믹스 하나로만 지금 주가가 거의 움직이는 회사인데 오늘 아침에 뭐 영국의 뭐 케임브리지도 뭐 교수팀 해가지고 뭐 뉴스가 뭐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뭐 영국의 케임브리지 때 뭐 뉴스 살펴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관련된 주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뉴스들이 먼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뉴스가 나오고 오늘 당장 시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고 거래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주가 흐름도 뭐 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기다려 보시되 오늘의 이제 결과가 중요할 겁니다. 오늘 이 정도 흐름이면은
상한가를 갈 거냐 윗골을 긁을 거냐 둘 중에 하나죠. 상한가를 가면은 일단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내일 아침쯤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한가를 못 간다, 상한가를 못 가면은 조금 손실이더라도 9만 5천 원 딱, 그냥 지금 뭐 1~2% 손실을 보더라도, 아깝더라도 9만 5천 원 딱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정리한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신풍지하기 피라미스가 앞으로 어떠니 이런 관점을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만약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사실은 뭐 12만원, 13만원까지도 아직 회복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이지만은, 지금 매수까지 회복되는 구간이니까요. 일단 오늘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보유를 해보시고 상한가에 가게 되면 내일 아침에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상한가에 가지 않으면 9만 5천 원 정도에서 무너지면 매도하는 전략 두 가지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212번님의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멘트 매수가 5,200원, 비중 25%입니다. 최근에 하락세인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지난달에 한번 상한가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한가 거의 직전까지 갔다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5,2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좀 매수가 높은 것 같긴 하네요.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아직은 뭐 회복 가능한 구간이죠. 오늘 뭐 5,020원 정도니까요. 뭐 일단은 그 흐름 자체가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드는 구간. 지난번에도 이제 한국 시멘트 협회에서 나왔던 뉴스들, 뭐 시멘트 대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뭐 시멘트 대란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는 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요, 이제 흐름을 딱 보면요, 여기 보면 6월 15일날 거래가 되게 많았고 16일도 거래가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21선 이상에서 뭐 이제 가격이 좀 정체되어 있는 이제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대응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딱 보시다가요, 21선 딱 보이죠? 여기 보시면 제 화면상 기준은 파란 선입니다. 이 파란 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해 보시고요, 파란 선 이탈하면 바로 손절한다, 이런 관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전고점, 지금 비중이 25%면 고점에서 꽤 많이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5,500원 정도 해보게 되면 일단은 절반 정도 줄인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좀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하락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흐름입니다.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고려 시멘트까지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골수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두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두산 밥캣입니다. 네. 일단 오늘 고양이 사진을 많이, 고양이 사진 많이 힌트가 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두산 마켓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 민감주 성격으로 좀 봐도 되는데, 사실 경기 민감주가 지금은 좀 약세입니다. 지금 좀 약세고, 그 다음에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경기 민감주의 대부분의 큰 흐름을 본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부양 관련돼서도 지금 실업률 얘기 한 번 또 나왔잖아요. 또 일자리 관련된 얘기 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은 이제 인프라 부양책이 또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슈에서 이제 인프라 부양책이 통과됐을 때 또 한번 시세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산 관련주들이 특히 조용하다가도 시세가 한번 나오면 또 되게 잘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처럼 얌전할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시가 이하인 뭐 49,600원 이하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제가 신고가 정도를 좀 적어놨습니다. 신고가를 적어놨고, 신고가를 또 적은 이유는 미국에서 뭐 다우지수 이런 것들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도 아직까지는 고가를 회복할 여지가 남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이렇게 멀지 않게 4만 3천 주 잡았으니까 여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두산 밥캣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읽어볼게요. 71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오늘만 딱 읽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안 계시니까 여쭤봐요. 평소에 이영재 전문가님이 잘해주시나요? 저희 뭐 서로 잘해주고 못해줄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갈 길 알아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쉽네요. 설명을 잘 치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1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4행시 지어주셨는데 두 분 오늘 산뜻하게 밥 한 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이렇게 귀여운 4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아쉽게도 저희 밥 안 먹어요. 네, 저희 밥 먹죠? 같이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네.
밥 먹는 사이 아니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게까지 말할 뿐 아니잖아요. 저희 둘이 같이 밥 먹을 수가 없는 게 식사량이 안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나 조금 먹으니까. 네. 네. 자, 이제 저희 오늘 두 명이 진행을 하는 걸 보고 좀 반응이 좀 엇갈렸거든요. 자, 일단 두 분이 보기 좋다라는 문자도 왔습니다. 9100원님 같은 경우에는 두산박해시여 두 분 너무 보기 좋네요. 이런 문자가 하나 왔었고, 그다음에 4678번님도 괜히 두 분만 진행하니까 괜히 내 마음이 두근두근하시다고 이런 이해가 안 가는 또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영 전문가님 서운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자, 5452번님께서는 항상 든든한 형 같은 분이 옆에 없으니까 짠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런 문자도 있고요. 그래도 조금은 두 전문가님의 케미가 그리워요. 이렇게 역시 또 찾아주셔서 내일은 또 오시잖아요. 네.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일단은 너무 맨날 하는 것보다 일단 하루쯤 몰빵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네. 진짜 나중에 힘든 분 같이 나오겠지만 혼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세 명이 또 같이 나오니까 이제 세 명의 케미가 그리우신 분들 내일 또 꼭 함께 같이 해주시고요. 아, 결혼 안 했으면 사회 삼고 싶다라는 문자까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좀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 오늘 순서를 또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단 둘이서 또 즐겁고 알차게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난 간밤,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 3대 지수, 뉴욕 지수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우리 시장 강세로 출발하면서 오늘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은 지금 그래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일종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4%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3,294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시장 3,300포인트 다시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일종 그래프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코스닥은 쭉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지금 키워내고 있는데요. 0.75% 지금 상승불 켜내면서 104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연중 최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6거래일 만에 기관들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이 2492억 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아직 스탠스를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들이 2,400억 원이 넘는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76억 원, 외국인들이 866억 원 사들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 게임과 엔터 관련주 위주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메타버스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5대 유망 업종으로 꼽은 가운데 오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이버 플랫폼인 제페토를 활용을 해서 이제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 캠프를 열면서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엠게임 18%, 주연테크 17% 지금 함께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메타버스의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인트로메딕과 한컴 MDS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면 카카오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장세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를 꼽자면 게임주와 제약바이오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계속해서 부동의 1위인 리니지를 제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게임 관련주들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9%대 강세 흐름 속에 장 초반보다는 조금 탄력을 잃어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급등세 보여주며 현재 78,1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진 매트릭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독감 동신 진단 키트가 국내 제조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가운데 진 매트릭스 탄력받고 있는데요. 거의 19%가 넘는 탄력받으며 15,95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적중 골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